또 유튜브에도 올려놔야지. BMW 트렁크 여는 법 GT 특집. 이게 아니라 두 개가 이, 이게 아니라 이 좌 중간 걸 누르면은 전체가 열리고 전체가 아니, 열리고 꺾여서 열리고 이게 야 여기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두 개잖아 지금. 맥스로 하면 더 올라가고 이걸 누르면 더 올라가요 형님. 더 올라 누르면 더 올라간다고 위로. 아 위로 맥스. 아 이거 부스값 존나 비싸더만 이거. 아, 적값 비싸더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또 우측 버튼을 누르면은 요거 요거만 열리고 요거만 요거만 까딱 열리고. 진짜 이야. 그래서 중고차도요, 수입차 중고차 타 사시는 분들도 돈이 없으면 못 타. 돈 없으면 못 타요. 돈 들었다고 돈 뭐 만 원짜리가 국산 이거 국산차 10만 원짜리가 이거 아니 이거 만 원짜리 이거 10만 원이라니까.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못 고치는 차 반판하고 다 고쳐요. 10대 1로 잡으면 돼. 10대 1로 완전 이거 이쪽 아장난 거 지금 해 봤잖아 이거.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요거 요거는 수동으로 다 끼고. 야 이게 무슨 원리지 이게 신기하다. 그냥 다 끼고 그거 중앙 버튼을 누르면 아까 비싼 차지. 아 우리 애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사잖아요. 비싸면은 부스값이 다 비싸. 예 맞아요. 예 맞아. 그래서 딴 데서 고치면 비싸니까 이 집 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. 자 맥스룸 더 흘리네. 한 번 더 흘리고 이렇게 받아놓고 아니 휠이 깨질 정도로 씨와 이게 받아놓고. 근데 제가 간단해서 사람 안 다쳤나 이거? 갈비 내전화 걸쳐 있고 이거 존내 이쪽 갈비 바퀴가 뒤로 딱 붙어버렸다니까. 엔진 오모가 깨지면서 그냥. 아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정도지. 딴 차면요 고인됐어. 고인 그렇죠. 고인됐어 이 차니까. 그게 이 차가 그러니까 좋아요 차가 그 단단한 좋은 차예요 이 차가. 늘어버렸으니 야 차 좋다 이거.